악보만 한편쫙 펼쳐봐도 음악과 수학이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박자 표시가 있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이걸 보고 분수와 생김새가 같네 이거를 딱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수학에서는 분수가 분모, 그다음에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면 음악에서 이 박자는 음악적 시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뜻이고요.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에 8분음표가 6개 있다는 뜻이죠. 이 규칙을 지켜서 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뭐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도 음악과 수학이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학에서 이야기 나온 적 있어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누구였죠? 바로 그리스 철학자이죠.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그 정리하신 분이요. 예. 정리 잘하시는 분. 아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예,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수학과 연관성은 충분히 저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든 연주를 하든 결국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내는 원리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과 원리 이런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